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추진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혜주를 또 주식적으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자료를 이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추진 배경을 같이 봐 보셔야 되는데, 뭐 일단은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위기가 경제적으로 현재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에 대한 일상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제 디지털 경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합니다. 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단어를 한 가지로 융합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죠? 바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언택트 사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라 가지고 좀더 언택트 사회가 급속화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그에 따른 관련주, 그리고 4월달 계속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한국판 뉴딜은 일반적인 제조업을 살린다는 개념의 뉴딜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추진 배경 세부를 보시면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화 상황이 현재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 상황 안에서 국내외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자, 고용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그 부분 자체가 악화된 것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력이 현재는 저하될 우려감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위기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의료,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에 대한 속도와 범위가 급속하게 현재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사회 구조 변화 중 특히 비대면화,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둔다. 언택트 사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또 뭐와 엮이느냐?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좀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크게 이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가 IT 인프라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 산업에 대한 육성. 자, 세 번째가 SOC.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SOC 같은 경우에 굵직굵직한 민간 산업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디지털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활용과 수집과 활용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자, 이것이 또 뭐와 엮입니까? 이것이 바로 데이터 3법.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여기와 밀접한 구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5G 등 네트워크에 대한 고도화. 자, 5G 나왔습니다. 5G. 별표 3개 합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 3법도 별표 3개 합니다. 자, 데이터 3법이 전일도,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골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정보법에 대한 완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빅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5G 네트워크를 상당히 고도화시켜야 된다. 5G 인프라를 더욱더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19년부터 이어져오던 이런 5G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2020년도, 2021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5G는 물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결국에 5G는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자, AI 인프라를 왜 해야 되느냐? 이 AI 인프라를 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회사 2019년, 2018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던 대기업들이 이유는 다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AI에 대한 융합을 지금 현재는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전 주기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데이터 수집, 개방, 결합, 거래, 활용. 자, 활용에 똘똘뱅이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활용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느꼈다시피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확진되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었고, 2차가 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고, 3일차가 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일차에는 이런 증상이 있고, 2일차에는 이런 증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런 통계 자체를 우리를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통계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아,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대처 방안 자체가 활용이 될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이 뭐다? 바로 데이터 3법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3법을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 공공, 금융, 의료 등 주요 분야의 데이터 개방 확대를 하고, 민간 데이터맵 구축을 따서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지원 강화하겠다. 옛날에는 이 데이터는 내 거야. 이거는 나만 써야 돼.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저거를 DB로 활용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이것을 좀더 교류를 하겠다는 거죠. 아, 이 데이터를 공유. 너도 쓰고 나도 쓰게. 자, 그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데 데이터나 AI 펀드 조성 등으로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우리 정보를 많이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개인 정보와 또 충돌이 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 6개 분야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 활용. 자, 첫 번째는 금융, 두 번째는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이에요. 자, 안에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융 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금융 데이터 산업을 제도하겠다. 자, 마이 데이터 서비스. 그게 우리가 자기 진단 기기 모니터링 서비스예요. 이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마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이 데이터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물 인터넷과 또 연결되는 산업이에요. 자,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의료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전략적으로 취하겠다. 자, 교통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자, 우리가 흔히 티맵을 쓰든지, 뭐, 아니면 또는 카카오 내비를 쓰죠. 그러면 그것들을 쓰면, 얘네들이 우리에게 공짜로, 내비게이션을 쓰게 해줍니다. 자, 하지만, 그 내비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좀더 고도화되는 거예요. 좀더 똑똑해집니다. 왜?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전국 활동의 길을 데이터 축적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써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썼을 때 그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시켜 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럼 교통이나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결국 뭐 티맵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내비에 대한 이런 활용도를 더욱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데이터의 SOS 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에 대한 조회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그 제주 데이터 수집 저장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게 데이터 센터죠. 자, 상권 정보 시스템 포스 데이터 활용 및 AI 기반 상권 분석. 자, 상권은 옛날 같으면 여기 지하철역 있고, 여기 건물들 큰거 있으니까 여기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 AI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AI를 기반으로 했을 때,
상권이 정말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구축. 자, 마찬가지로 5G, 민간 5G 전국망.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전국망. 망입니다, 망.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겠다. 자, 전국망이라고 했어요. 망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해줘야 된다 했죠? 안중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안중기.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가 하셨지만, 5G는 안중기가 한다 했잖아요, 그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에요. 자, 결국 안테나와 중계기와 기지국이 많이 생겨줘야지만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다. 자, 공공 와이파이, 공공 정보 통신망을 확충하겠다. 자,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5G 실감 컨텐츠를 접목시켜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를 엮이는 부분이에요. 자, 안전교통 등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5G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AI에 대한 대중화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보겠다. 자, AI에 대한 본격 활용 촉진을 위해서 AI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음성,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음성 행동 인식, 언어 시각 정보 이해. 자, 그러면 또다시 이 음성 솔루션이라든지 아니 행동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주가에서. 자, AI 학습용 빅데이터, 빅데이터 구축. 자, 별표 3개. 빅데이터 중요하죠. 얘기가 계속 나온 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 이 부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종목군들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AI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 전 산업으로 AI에 대한 융합 확산을 하겠다. 자, AI가 아직까지 실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AI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 제조업 전반 및 중소 벤처 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겠다. 자, AI에 대한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업. 자, 비대면 사업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자, 교육 등. 자, 교육 나왔습니다. 교육 중요합니다. 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AI 기반 원격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자, 원격 교육 지원 플랫폼. 이것도 결국 IT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떠오른지 대충 윤곽이 잡히시죠? 자, 제가 강조했던 기업이에요. 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 연계 방문 건강 관리. 자,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 확대, 시범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자, 중요한 단어. 데이터 센터 나왔죠. 빅데이터 나왔죠. 클라우드 나오죠. 사이버 안전망. 결국에는 보안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져있던 보안 관련주들도 반등 나오는 이유가 다 있겠다. 그죠? 자, 블록체인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중요하겠죠? 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 추진. 공공부분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 확대. 그러나 최근에 이런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쉽게 꺼지는 흐름은 아니다. 시대적 변화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점증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 대비, 정보 보호, 전문 인력까지 양성을 확대하겠다. 자, 안전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 확대. 자,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을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 그럼 뭐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띡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고속도로 같은데 위에 달려 있는 거 있죠? 그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띡 인식하는 거. 그런 스마트한 관리 체계로 바꾸겠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관련 데이터 수집 가공 공유를 확대하겠다. 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원래는 서울 경기 지역은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물류센터를 지으려면. 근데 인허가 자체를 좀더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심 인근이나 유후부지에 대해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겠다. 인허가를 좀더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로봇 등 IoT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 자, 요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자, 보십시오. 5월 둘째 주 한국 뉴딜 추진 TF가 본격적인 회의가 들어가고, 세부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5월 달은 이에 따른 관련된 테마에 대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자, 그럼 지수는 못 올라가더라도 이에 따른 관련된 재료와 테마는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5월 달에 이런 재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선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발표 계기가 있고, 거기에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들 보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형주 위주로 일단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고, 뭐, 금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카카오에 대한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신고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왜 카카오를 강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지금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돌아서는 기업이 NHN 같은 것도 저렇게 돌아서고 있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고, 언택트 사회 안에서 지금 데이터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꾸준히 강조를 했던 기업들, 아시죠?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더꼭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꼭 따라가시는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서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뭐 좋은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강연을 할 때도 좀 편안한 자리로 또 여러분들 초대를 해드리고 밖에서 서서도 들으시고 그러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강연회, 대신에 요즘에 또 이런 강연회를 오프라인으로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이라든지 강연회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방송 7주간에 100% 수익을 또 돌파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100% 돌파해서 너무 일찍 또 프로그램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메디팩토 이런 거 지금 신고가도 또 가고 있죠. 시즌도 엄청나게 올랐었고, 베스트 수익률도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제TV 와우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저를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런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